절제, 조용하고 안으로 제어하는 것이 아닌 과감하고 선명한 주장, 결코 조그만 군더더기도 허용할 수 없는 엄격함, 반듯한 수직선과 수평선, 간결하고 명확하다. 사선도 존재하지 못한다. 감성적이기보단 이성적인 것 같다. 작가의 사상의 흐름은 그의 나무 그림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무질서하고 때론 지저분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자연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하나씩 정리하고 제거하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질서정연함. 불쾌하기까지 한 눈에 보이는 세계를 용납할 수 없었던 작가의 새로운 시각과 해석이다. 그리하여 마지막 자연 세계의 본질을 제시했다. 아마도 작가의 우주일 수도. 수평과 수직의 조화. 미니멀리즘. 물건을 버리는 과정에도 시간과 생각이 필요한데, 하물며 자연과 마주하고 그를 묘사하여야 하는 작가가 상념들을 하나씩 떨쳐나갈 때의 구심의 깊이를 어찌 알 수 있을까? 바깥으로 내몰린 반듯한 선들의 교차 뒤에 공간들이 있다. 가끔 그 공간에 채워진 색들, 빨강, 파랑, 혹은 노랑. 그리고 과감히 작가는 다른 공간들을 내어준다. 공간이 주는 자유. 작가는 보는 이에게 주체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해준다. 비어진 공간이 만드는 사고의 창의성은 경이롭다. 작가는 사람들에게 빈 공간을 내어주고 그곳에 보는 이들 개개인의 내면을 꾸미는 것을 원했는지도. 많은 패션 디자이너, 현대 디자인, 건축물까지 작가는 프레임을 벗어나 실제 생활과 밀접해졌다. 우울한 파리가 연상되는 곡선과 녹색을 정말 싫어했다는 작가. 1, 2차의 처참하고 큰 전쟁은 이성적인 이 작가에게 정직하고 고든 절대적 진실만을 찾아 헤매게 했을 수도. 중간에 끼어드는 그 수많은 사연들은 끝에는 결국 사라진다. 그리고 남는 건 본질, 수직이거나 수평이거나 지극히 이성적이고 차갑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우주의 상념, 본질을 예술로 질서 정연하게 표현하고자 했던 작가. 어찌 보면 따스함이 결여된 듯한
지극히 냉정한 예술가. 우울함이 낮게 퍼지던 파리를 떠나 도달한 그야말로 직선과 면으로 높게 뻗은 뉴욕은 정말 기쁨이었을 것 같다. 게다가 재즈가 이 작가에 던진 자극은 대단했나 보다. 작가의 검은 직선들이 드디어 색을 알아냈다. 왜 이 시기 작품들은 귀엽기까지 할까? 살짝 입가에 걸린 미소도 느껴진다. 솔직히 스치는 생각은 계획된 질서, 명확한 간결함의 주장이 너무 강렬해서 가끔은 경직될 것 같은 작품의 작가가 즉흥적이고 자유로운 바람 같은 재즈를 엮다. 그런데 반복되는 저음의 리듬에 변주가 화려하기까지 한 음악을 들으며 작품을 들여다보니 재미있게도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수평으로 연결된 뉴욕 거리가 빠르고 짧은 리듬처럼 흐르는 노랗고 파란 택시들이 반짝거리는 네온 사인을 매단 빌딩들이 보인다. 이전 같은 집착이 보이지 않아 편안해진다. 빠르지만 초조하지 않다. 검은 선들이 재즈의 영혼으로 색을 만나서일까? 작가에겐 재즈가 위로였을 것 같다. 긴 통제의 안간 힘으로부터의 해방감.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처럼 또 작가가 그랬던 것처럼 생각도 절제되고 간결해져야 우아하다. 그러한 나이듦이 필요하다. 쓸데없는 언어들을 걷어내고 정연하게 상념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노력. 오늘도 위대한 예술가의 한 분이 던져주는 제시어가 소중하다.